존잘숲에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 오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여도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락강 시리즈 26번째 강좌, 진리가 된 락강, 재미있겠죠, 그죠? 여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가 된 락강. 진리의 문제가 왜 락강에게 중요했을까? 라베리테. 그것은 53년도에 전의의 문제, 정신분석에서 또 면담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하여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제명당하게 되잖아, 그죠? 이미 정신분석학회의 적들이 상당히 많았어. 이렇게 되면 누가 진리냐, 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로이트한테서는 이런 게 없어서 창시자였습니다. 락강은 이들과 결별하게 되는데 정신분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서 락강은 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프로이트도 정신분석에 충실했지만 그의 글쓰기는 서구의 철학과 문학 전통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그죠? 프로이트의 글쓰기도 아주 예술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그런 정신분석학자였어요. 락강은 더 나갑니다. 락강은 인도의 산스크리트 텍스트, 우파니샤드 텍스트까지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서구의 문학과 철학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누가 정통이냐, 누가 프로이트에게 가장 충실하냐의 문제가 락강한테는 소중했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떤 구호였던 아드폰테스, 성서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들이 락강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죠. 이것은 독특하게도 알티세르한테서도 나타납니다. 마르크스에게로 돌아가죠. 상당히 종교적이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진리의 문제는 누가 프로이트의 원전에 충실한가? 그렇다고 프로이트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게 아니라 그 원전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재해석하는 것에 있다고 본 거예요. 락강은 자기가 국제정신분석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락강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4,50년대, 그죠? 이미 영미계통에 상당히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국제정신분석학회에 가담되어 있었어요. 자아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아심리학은 락강과는 이미 맞지 않아서 초기 락강부터 이미 락강은 거울 단계부터 분열을 이야기해요. 자아의 분열이 끝까지 갑니다. 그것도 안 맞아. 그런데 국제정신분석학계의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이 락강을 공격하는 것은 역시 언어의 문제였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프로이트와 맞지 않는다라고. 그 원전을 메타심리학, 1915년 프로이트의 논문 다스 베부스터,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끌고 와.
거기에서 프로이트는 예전에 이미 이 부분은 강의를 했어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의식은 사물 표상과 언어 표상이 함께 있는 곳이고, 무의식은 이미지가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 사물 표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트 폴슈텔룽, 언어 표상은 의식과 관계한다라고 봤던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분명히 언어는 의식과 관계하고 무의식은 사물 표상 자체와 관계한다라고 봤는데, 왜 너는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락강은 독특하게도 자하 폴슈텔룽에서 사물표상, 자하라는 이 독일어 단어는 다른 단어, 딩, 사물을 나타내는 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와 사물을 함께 봐야 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락강 텍스트에서 내용을 뽑아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락강이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명당했던 그 해에 로마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정신분석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이란 논문인데, 에크리에 수록되어 있어요. 참조하세요, 여러분들.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의 프로이트의 손자들의 어떤 폴트 닦임을, 그게 무의식의 언어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파니샤드의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거기에 신들이 나오잖아, 그죠? 신들 역시도 언어에 귀속되고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마치 가다머를 연상시켜. 이 철학은 서로 통하는 게 있어, 그죠? 클라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들도 이미 인도의 어떤 그 신화에서 프라자파티는 창조신이고, 브라흐만이 그 위에 있고, 그죠? 신들도 이 세계의 우주가 나타나면서 언어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로이트가 말하려고 했던 그 무의식은 언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프로이트 역시도 꿈의 해석부터 그 압축과 전치, 은유와 한유의 법칙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고, 초기 프로이트의 다양한 텍스트들로부터 무의식이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락강은 계속해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폴트다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언어는 이제 우주적 언어로 확장되어버린 우파니샤드를 통하여 신들이 언어에 영향을 받고 그 법칙, 언어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의식 역시도 이러한 우주적 힘과 함께 가는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무의식은 하나의 인간과만 연결돼 의식과 관계된 어떤 무의식, 이것은 무의식을 상당히 축소시켜서 보는 이게 존재론적으로 가장 큰 개념이야. 락강 텍스트에서 신들이 언어에 종속되고 그 언어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언어로 구성된 무의식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포부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어. 락강한테서. 심지어 이 논문에서는 육화된 진리, 그러니까 파스칼의 팡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서 육화된 진리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 이것은 1955년도에 엄청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락강 진짜 재미있는 철학자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의 철학자. 55년도에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구호를 확정짓기라도 하듯이 55년도에 비엔나의 정신분석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프로이트의 사물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라쇼즈 프레디엔, 독일어로는 다스 프로이트 쇼딩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락강은 진리가 됐고, 이것은 그래서 라로슈 푸코나 니체를 통하여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라스무스를 갖고 와요.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서 그 어리석은 여신이 말한다. 진리가 말한다. 예수를 연상시킨다니까. 그게 진리의 대변자가 아니라 진리가 돼버려, 락강이. 글 쓰는 락강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는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는, 그 정통이라는 것을 알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르네상스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자였어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 인문주의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자였고, 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신을 통하여 자화자찬하면서 광대가 되어서 그 당시 썩어빠진 교회의 부패를 까발리고, 그 다음에 성직자나 또 귀족이나 그 당시에 지배 질서에서 기존 질서의 주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책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도 우신은 말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락강은 진리의 대변자가 아니라 진리 자신이 되었다. 그 진리는 무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락강은 니체가 되어버려. 예언자가 되어버려. 에라스무스가 되어버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통이다.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래서 니체도 이 말 잘 쓰잖아. 니체 이것도 그 예수한테서 빌려온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텍스트가 바로 락강의 프로이트의 사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시도 예도TV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 역시. 그러니까 락강은 어떤 흉내를 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프로이트의 가장 충실한 제자예요.
프로이트를 정통으로 삼아서 프로이트를 확장하고 프로이트를 가장 잘 해석하고 프로이트의 정신을 가장 잘 들려주는 정통 사도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 여찬에서 어리석은 여신이 된 거야. 니체가 된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진리가 말한다. 그 진리는 락강. 그 진리는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에 대한 정통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을 자들이 있었겠어? 그 텍스트를 보고. 보면서 그랬겠지. 지가 뭐라고 이랬겠지. 말장난하는 인간. 프로이트의 과학을 과학에서 철학으로 바꾸면서 문학으로 바꾸면서 마치 자기가 시인인 것처럼 흉내낸다. 뭐 욕했겠지, 그게. 사실은 그 우파니샤드의 경전을 동일하게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 위대한 시인이 자기의 황무지에서도 언급해, 그 부분.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의도를 너희들은 잘못 봤다. 그래서 말하면서 진리는 락강 자신의, 글 쓰는 자의 어떤 육화된, 락강이 육화되어 진리가 된. 그리고 정통 프로이트의 원전에 입각하여 무의식 개념이 진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텍스트를 도식화하고 고정시켜서 무의식을 성체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은 사실 프로이트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무의식 개념은 결코 너희들의 성체 안에 갇힐 수 없고 진리는 모든 언어 사용 곳곳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미셸 푸코한테도 영향을 미쳤어. 광기의 언어. 그러니까 우신예찬에서 여러분 왜 에라스무스가 어리석은 언어가 이성의 언어를 공격하는지 알아? 왜 니체가 신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광인이 된지 알아? 어리석은 광대가 되어서 기존 질서의 주인들, 똑똑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에라스무스. 똑똑한 채 하는 중세의 교황, 성직자들.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 질서를 지배했던 귀족들의 어떤 풍습들, 너희 똑똑한 이성을 가진 자들, 너희들은 어리석은 백치보다도 못한. 오히려 그리스도는 너희들과 같이 똑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광기의 언어, 기존 질서로부터 추방된 언어가 이성의 언어를 해체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한테서도.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예언자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에라스무스였어요. 루터도 에라스무스와 엄청 가까이 지내려고 했지만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자, 인문주의자로 남았죠.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어리석음이 진리. 똑똑한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성의 언어는 뭐예요? 어리석음의 언어에 의하여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오히려 똑똑한 자가 아니라 바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똑똑한 자들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을 연구했던 락강,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과 진리 모든 것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위장과 기망과 무의식의 욕망을 빼낸 이성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그러니까 락강도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그 유명한, 그게 여러분들이 얘도가 니체의 그 72년 유고에 나타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실제와 언어의 관계, 진리는 환상이다라고 하는 이미 이야기했어. 미덕은 뭐예요? 그 락강도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해요. 미덕은 뭐예요? 현기증이 되어버려. 사실은 미덕은 비미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과 관계된, 이건 해겔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언어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거짓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학적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진리는 그렇게 딱 떼놓고 이건 진리고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어. 그죠? 이런 것들을 락강은 정신분석학과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락강 역시도 자기가 진리가 돼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 왜?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프로이트의 그 원전을 도식화해서 고정시키고 그 무의식 개념을 확장하기는커녕 축소시켜서 어떤 실용적인 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광기의 언어와 바보들의 언어, 이건 도스토옙스키의 백지에서도 기가 막히게 표현되잖아. 우신 여차는 바보가 된 여신, 똑똑한 기존 질서의 주인들을 부패한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진리는 이성의 언어에 있는, 이것은 락강적으로 볼 때는 이미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 안에는 정신분석의 무의식의 이러한 힘을 의식과 관계하여 의식의 관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칸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탁월하게 표현했던 사드를 통과하지 않는 칸트는 절반의 진리밖에 안 돼요. 진리는 거짓과 진리 둘 다에 기속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언제나 창조되는 거예요.
무의식을 통과하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고려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뭔가 사태에서부터 어떤 한 부분을 떼내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환자들이 말하는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리고 이성이 배제한 광기에 귀를 기울인다. 어릿광대의 춤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 다음에 무의식의 욕망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런 것들을 뺀 진리. 거짓보다도 못. 그래서 말은 뭐예요? 언어는 정신분석에서 무의식만큼 중요한 개념. 광기와 이성, 어리석음과 똑똑함, 그 다음에 욕망과 분별. 거짓과 진실, 도덕과 비도덕, 이 경계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해석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락강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락강이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에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 못지않게 자기가 정통임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 그래서 끝까지 분열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연구했던 락강은 결국 진리는 이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제거하고 밝은 면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블랑쇼적으로 밤을 뺀 낮을 이야기 낮의 존재론만 이야기하는 그것은 인간의 심년을 빼버린 반쪽짜리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한번 점검해봐.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성적 대화는 거죠. 거기엔 이미 기만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실용적 언어 사용 자체 안에서도 그것은 실용적인 어떤 사태 문제에만 걸려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거야, 이미. 일상적 일을 할 때도 인간은 자기 내면에 어떤 특정한 욕망을 갖고 그 일상에서 언어 사용을 하는 거야.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분석학에 무의식의 문제는 사실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고전에는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도 이미 서양 전통에서 문학과 철학은 이 무의식을 이야기했다 그랬어. 자기는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체계화할 뿐이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락강은 진리가 됐던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바보 여신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정신분석학자들 향하여 사형선고를 내리는 판사가 되는 그 텍스트가 바로 프로이트의 사물이라는 텍스트예요.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